중고책 사업 시작하고 첫 달에 200만 원 수익이 났어요.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정말 별거 없어요. 일주일에 3시간 시작하고 바로 수익이 납니다.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나이도 상관없습니다.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교사 그만둔 N잡너이자 1인 사업가입니다.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, 이것이 가장 간단 명료한 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. 퇴사를 준비하면서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갖고 자기계발서 100권 넘게 읽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직접 실행해 봤습니다.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지만 현재 가장 큰 수입원이 이 중고책 사업이거든요. 중고책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. 하지만 쇼핑몰만큼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고 수익은 3배 더 높거든요. 제 시간 제가 계획해서 운영하고 교사 19봉 월급보다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. 전업맘, 투잡이 필요한 분, 월 50만원만 더 벌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. 12년간 월급쟁이로 서비스직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아이 둘이 아직 어려서 오전에 3시간만 제 시간이에요.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퇴사하고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제가 해냈으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. 믿고 따라하시면 됩니다.